안녕하세요, 희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배 아파트 고스트헌터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름방학 기념으로다가 초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시스템적인 부분에도 뭐 여러가지가 추가가 되긴 했지만, 일단은 여름방학 테마로 약간 전부 다 약간 해변 컨셉으로 바뀌었고요. 오, 이 파도 소리 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세 마리의 쥐 시리즈들. 지금 인형술사에게 사로잡힌 귀신들을 정화해 세계를 구하자. 야, 이거 세 마리 보는데 퀄리티 역대급이야. 만티코어. 야, 지금 구미 왜 이렇게 이뻐?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자, 쥐 만티코어가 있는데요. 정화의 구슬이 무려 500개가 필요합니다. 이거 역대급 난이도예요, 진짜. 슈퍼 노가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 마리 한 마리씩 오픈이 되는 건데, 그 이전까지는 이게 안 뜬단 말이에요. 무조건 정화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확률적으로 잡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형술사 이 자식 슈퍼 공장 돌리는 걸 지금 즐기는 거지? 오늘 쥐 마티코, 와, 제가 그 전에 조금 잡아봤는데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한 마리당 정화의 구슬이 한 개에서 세 개 정도 뜨는데, 무조건 세 개 뜨는 것도 아니고 한 개 뜰 때도 많단 말이에요. 이 쥐 마티코 2차식부터 오늘 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흩어진 정화의 구슬을 싹 다 모아야겠어요. 자, 이제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방학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의 구슬 빨리 모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C등급이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역대 최초로 S등급이 나오면 화가 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출석 리스트들이 무조건 많이 나와야 돼요. 네, 오늘만큼은 출석 리스트가 아니라 갓성 리스트예요. 킹성 리스트. 얘들아, 지금 방학식 할 거니까 빨리빨리 앉아. 오늘은 너네 오늘 출석 안 하면 방학식 못 할 줄 알아. 자, 빨리 거치가게. 그렇지. 아니, 또순새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C등급이라 금방 잡습니다. 빨리. 시간이 없어요. 와, 쥐 캐러베로스 개멋있어. 우리 댕댕이 좀만 기다려. 형이 너 진화시켜줄게. 오케이, B급. 오늘은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뭐 저야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 거지만, 아마 플레이만 꾸준히 하시면은 다들 얻으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빡세네요. 누구? 아, A등급 오래 걸린단 말이야. 빨리. 아, A등급도 잡는데 한참 걸려. 오늘 S등급이 최대한 안 떠줘야 돼요. 세상에. 제가 출석 리스트를 찾는 날이 오다니요. 그렇지, C등급이라 순서가 갑니다. 오케이, 빨리. 오케이, 벨라야, 자리 가서 앉아. 오늘 방학식 진행할 거니까. 야. 오케이, 정화의 구슬 3개 나이스. 이거 페이스만 잘 유지되면은 생각보다는 빠르게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도깨비엇이 한 200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호다다다다다다 일로 우와. 아, B등급도 오래 걸려. 오늘은 무조건 C등급. 그 5대 천왕들 있잖아요. 중보르 파티가 돼야 돼. 중복 계속 나와야 돼. 그래야지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새로운 시스템도 추가가 됐는데요. 아! 방해하지 마! 야, 주민아, 너 오늘 너 차례 아니다. 오늘만큼은 역전이에요. 출석 리스트들이 모범생 각입니다, 아주. 아, 이거 S등급 하마 잡을 때 거의 C등급 두 마리 잡는 속도란 말이에요. 빨리. 아, 심지어 또 한 개 줬네. 아, 똥주민 저거. 자, 이 빅녀도 추가가 됐는데요. 빅녀 같은 게 한번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꿀이에요. 알아서 잡아줍니다. 자, 봐요. 제가 손 놓고 있는데 오토예요. 오토포에. 아, 그야말로 공장 그 자체. 급할 때는 빅력도 조금 활용해야겠어요. 와, 어떻게 이럽니까. 그렇게 잘 나오던 출석 리스트들이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아, 이 주민 누나 또 A급이잖아. 아니, 안 걸릴 테니까 나오지 말아주세요. 오늘 A급 필요 없습니다. 아, 이게 제가 원래는 공장 돌릴 때 안 나오면 계속 스킵 했는데, 이거는 스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잡는데 꽤 걸릴 것 같아요. 자, 1초가 아깝다. 1초가 아까워. 0.1초 하나하나가 아까워요. 얘들아, 오늘 방학식 진행한다. 누구 안 나왔어? 저기 뭐냐, 또두스.
또도스 안 보인다. 일단은 사령기 출석했고요. 이 자식들 이거 오늘 설마 방학식이라고 학교 짠 거야? 초정 리스트들 왜 안 보여? 자 지금 중간 정산 한번 해볼까요? 몇 개 모였나? 아 그렇게 많이 잡은 건데 아직도 100개도 안 됐어? 진짜 개빡세다 이거. 아우 똑이야 오늘만큼은 너가 반갑지가 않다 진짜로. 선생님이 오늘 갈 길이 멀어요. 어 오늘 너네들 다 출석시키고 선생님도 방학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아니 역으로 지금 C등급 등장 확률 낮췄나요 혹시? 어 A급이나 이런 건 잘 나오는데 C등급 출석 애들이 너무 안 나오는데? 오늘 다 방학한다고 또 그 눈도장 찍으러 왔네요. 네 반으로 빨리 들어가. 제발 세 개. 오케이 정화야 세 개. 정화의 고수 세 개 나이스. 와 얼마만에 또갱이요. 또갱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앉아. 야 곧 방학식 시작할 거니까 자리 안 앉아 얘들 은능 앉아. 오늘은 선생님이 너희들하고 신랑이 버릴 시간이 없어요. 곧 방학식 시작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다들 출석해야 돼. 알았지? 아 S급 나왔어 짜증나. 진짜 S급 나오면은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이 말이죠. 잡는데 한 세월이요 얘는. 오케이 또 만나보야 어서 와라. 아 너무 기다렸다. 아 환영이야 오늘은. 오늘만큼은 출석 리스트들 대환영. 어 이거 오늘 안 되겠습니다. 방학식을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슈퍼 공장을 넘어 울트라 슈퍼 공장 가동하겠습니다. 아 지금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는데 공장 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 한 3, 4시간 걸릴 것 같아요. 자 진짜 여러분들 일단은 모르겠어요. 아 일단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진짜. 자 지금 살펴보시면은 정화의 구슬 482개 모아놨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나 진짜 인형술사 저 웃고 있는 거 열받네. 너 기다려라 인형술사. 내가 정화의 구슬 500개 모아서 역전각 잡는다. 아니 근데 이거 G 만티코어가 500개인데 설마 G 구미호도 똑같이 500개겠죠? 더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데. 저 웃고 있는 인형술사 놈 가면 부셔버리도록 합시다. 자 만티코어 등장이거든요. 어 이걸로 이제 피날레 찍는 건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일단은 너 일로 와. 오호호호호. 오케이 정화의 구슬 두 개. 자 이제 찼을 것 같거든요. 정화의 구슬 과연? 오케이 정화 가능 떴다. 502개 모았고요. 아 길었다 길었다 진짜. 지금 제가 도깨비 연만 몇 개 썼죠? 제가 이거 얻으려고 진짜 도깨비 연만 한 300개 쓴 것 같아요. 예. 네, 이것도 진짜 오지게 갈려 나갔다. 아 그리고 시간도 말도 안 되게 들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어찌됐든 드디어 G 만티코어 방학을 기념해서 피날레를 장식할 귀신 G 만티코어 한번 바로 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술사 이 자식 니 어디까지 웃고 있을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 어허 역전각 본다. G 만티코어 일로 와. 정화 let's go. 왕 또잉. 오 어허 드디어 G 만티코어 정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잠깐만 What the? G 구미호 이거 뭐죠? 이거 내가 잘못 봤나? 아니 1500개요? 아 이거 언제 잡으라고요 진짜. 예? 오마이갓. 좋아 자자자 일단 1500개 좋다 이거야. 두 번째에서 벌써 1500개면은 야 그럼 이거 마지막에 댕댕이야 잡으려면은 한 3000개 뭐라고 그러진 않겠죠? 설마. 어찌됐든 아 진짜 힘들게 잡았습니다. 계획 노가다 플러스 슈퍼 울트라 공장 가동 끝에 뭐야 와 정화는 너 끝이 아니야? 정화를 해야지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겁니까? 너무 꿀잼이네. 이거 진짜 난이도가 말이 안 되는데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에바다. 쥐 구묘를 정화를 시켜도 잡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거? 바로 못 잡네. 와, 여러분들, 제가 뻘짓을 좀 했네요. 정화를 하고 나서, 예,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티코가 잡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우편에 가시면은, 지금은 제가 받아서 사라졌는데, 우편으로 쥐 만티코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 날라옵니다. 예. 그거를 클릭하셔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자, 보세요. 이렇게 뜹니다. 구출 보상이 뜨고, 쥐 만티코어 포획 모드 등장. 이게 떠야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와, 근데 진짜 빡세다. 한 마리 잡는 거. 여러분들, 드디어 떴습니다. 장장 7시간 만에 드디어 등장한 빠밤. 오호호호. 내가 너 잡으려고 진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임마. 어? 역대급이긴 해. 어찌됐든 제가 또 1시간 넘게 뻘짓하는 바람에 못 잡을 뻔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G 만티코어 첫 번째 인형술사의 부하 정화하는데 성공했고, 이제 포획만 남았습니다. G 만티코어의 생김새 약간 스핑크스? 네, 스핑크스 느낌의, 그리고 뒤에는 전갈, 날개, 완전 키메라 그 자체거든요? 쥐 만티코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 바라바라바빠, 바라바라바라바라바빠빠. 야, 이거 잡아야지. 빨리. 이거 놓치면 안 돼. 오 마이 갓. 큰일 날 뻔했네, 아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말 진짜 정신 나간 난이도에 쥐 만티코어 포획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엘루아, 너 내구야. 이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없어. 잡긴 잡았네 결국에는. 와, 이렇게 해서 G 만티코어 포획을 성공했고요. 한번 봅시다. 전설 속의 괴수. 전설 속의 괴수. 저주의 화신 G 만티코어. 저주의 화신.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땅과 하늘을 오가는 비행 능력. 비행 능력. 필살기는요? 스치기만 해도 걸리는 저주, 영혼마저 태워버리는 저주의 불꽃. 저주의 불꽃? 동침 공격. 주 공격 스타일은 뒤에 있는 그 전갈, 예, 전갈 꼬리로다가 퓨퓨 독심 쏴서 잡는 그런 컨셉이네요. 자, 쥐 만티코어 필살기. 저주의 불꽃 독침 공격. 독침 공격. 뺨.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심야 아파트 고스트 헌터 G 만티코어 정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포획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와, 근데 문제는 얘야. 쥐 구미호 같은 경우에는 정화의 구슬 1500개나 필요하거든요. 까마득합니다. 이거 잡는 거 한세로 걸리겠어요. 저는 더 무서운 거는요, 우리 이 쥐 캐로베로스 댕댕이가 무서워요, 너무. 지금 약간 3000개 각이거든요? 정화의 구슬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와, 이거는 거의 일주일 잡고 잡아야 되는 컨텐츠인 것 같긴 합니다. 너무 빡세긴 해.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도 그러면 이 정화되지 않은 쥐 구미호 다음 시간에 한번 정화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안녕. 와.